중국 상하이 한 대형 놀이공원에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. 몸이 불편한가 했는데 걷기 힘들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빌린 겁니다.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려면 2만 보에서 3만 보는 좋게 걸어야 하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니 편하다는 겁니다. 우리 돈 3, 4만 원이면 온종일 대여가 가능합니다. 이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.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건강한 사람이 이용해도 괜찮냐는 겁니다. 반면 더 편리하게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는 선택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. 놀이공원 측은 장애인증 등으로 인증을 해야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사설업체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전동 휠체어를 막긴 어려운 실정입니다. 중국에서는 이곳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유명 관광지에 전동 휠체어를 탄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한 매체는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실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.